네. 사경협의사와 함께하는 겨울 아카데미 지금 온라인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네. 온라인 했으면 좋겠다는 분이 계신데 고급반이 어제 보니까 6자리인가 남아있더라고요. 고급반? 고급반 5반. 네, 네. 네, 고급반. 온라인은 뭐 당연히 다 하실 수 있어요. 6개월 동안 강의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여유 있게 하셔도 됩니다. 네. 자, 오늘 아마 우리 각도기님 기다렸던 분들이 아마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증시 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여의도 문방구 증시 각도기 곽상준입니다. 네. 네, 같이 누구 좀 데려다니세요 이렇게 여의도 네. 컴파스랑 이렇게 그래야 진짜 문방구 할지. 문방구 쇼 한번 할까요? 문방구. 자, 일단 네. 어떻게 됐습니까? 한마디로 보면 트럼프는 부시가 아니다. 트럼프는 부시가 아니다. 네. 트럼프 is not 부시. 네, 이게 이제 가장 결정적인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게 가장 결정적입니까? 예, 예, 뭐 가장 결정적이었고요. 어제 사실 패는 다 까였습니다. 황금의 패가 나왔어요. 장 중에 한국 장 중에. 어제? 저는 오히려 사실은 오후에 탐방 가서 탐방 미팅을 하고 있어서 시장을 못 봤어요. 2시 이후로는. 네, 네. 근데 마감된 그 탐방이 다 끝나고 마감된 지수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요? 이건 도대체 뭐지? 아, 왜 이렇게 떨어졌나? 왜 이렇게 되어야 하지? 근데 사실 제가 이제 2시에부터 탐방을 했기 때문에 한 1시 정도에 나갔으니까 네. 그때 어떤 패가 나와졌냐면 이란에서는 이랬죠. 마치 싸움을 하다가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서로 싸움을 조금 큰 애한테 갑자기 확 덤벼들었고 한대 팍 때렸어. 그리고 뒤로 확 물러서면서 나 안 때리면 나 더 이상 안 때릴 거야. 때리지 마. 이런 모양. 즉 미국이 보복 전쟁을 보복을 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기서 더 이상 미국을 공격할 생각이 없다라는 걸 예 얘기했고요. 네. 그다음 이란에서의 보도와 미국에서의 보도가 천지 차이였어요. 이란에서 보도했다는 내용들을 보면 미군 또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수십 명 사살됐다. 그럼 미군에서 발표한 건 우리는 아무 사살자가 없다, 사망자 네. 없다, 제로. 네. 황금의 패더라고요. 아주 황금의 패인 거예요. 이란으로서는 명분을 찾았고 미국으로서는 실리를 찾았어요. 이렇게 뭐 전쟁 게임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말 좀 마음 아픈 일이긴 한데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 건데 어찌되었거나 참 이리 몰가치와의 첨단을 걷는 화폐 경제에 있는 저희들로서는 이걸 그렇게 이제 또 해석을 해보면 황금의 패가 열린 거죠. 이란은 열심히 때렸고 자기네들은 충분히 보복을 했다. 미국은 공격은 당했지만 피해는 없다. 자기네 일단 엄청나게 때린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 트럼프가 뭘 하느냐지요. 근데 거기서 트럼프는 부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부시처럼 명분만을 위해서 싸울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네, 실리를 선택했다. 네. 이게 이제 미국 시장에 오늘 결과치로 나오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갑자기 순식간에 한국 시장은 이게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심리가 가장 취약한 나라를 하나 꼽으라면 저는 한국 증시를 꼽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제 또다시 그게 나타났고 세상의 모든 걱정은 다 하고 사는 한국 증시가 아니냐. 그러니까 남들 당사자들보다 훨씬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게 작년도에 계속 드러났는데 어제도 또다시 이 전쟁이 얼마나 크게 번지게 되면 뭐 마치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 같은 중동발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거의 확신 속에서 대응했던 시장이 어제 시장 아니었느냐. 네, 그래서 따뜻해서 그래요. 마음이 따뜻해서? 남의 걱정 대신해 줄까. 얼마나 마음에 애잔하겠어요. 아, 네,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제가 이제 탐방하면서 시장을 전혀 못 봤거든요. 오후 2시부터는 1시 반 이후로는 전혀 못 봤기 때문에 네. 저는 그때 그 탐방을 가서 그 회사를 보면서 이 회사가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 거고 올해는 어떻게 될 거고 분기별로 어떻게 될 것이고 상상을 하면서 이 회사는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하면서 이 회사를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 말까 막 이런 고민을 하면서 있으니까 재밌게 시간을 보냈는데 네? 갑자기 문을 닫고 나와 보니 다른 세상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열려 있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런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내가 잠시 전에 뭐 파라다이스에서 온 것도 아니지만 네? 너무나 다른 세상을 목격을 하면서 사람의 심리가 이렇게까지 다른 국면을 만들어낼 수도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사버렸어요?
험악한 상황에서 한 발을 좀 떨어져야 된다라는 네네. 거고 재밌었던 건 어제 제가 작년부터 해서 한 수십 개의 탐방을 했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증시 각도를 아는 사람 만났어요 어제. 아 그래 탐방으로 네, 탐방자들 중 탐방했던 기업들 중에 처음으로 증시 각도 유명하시더라고요 이래가지고 아주 쉽게 그냥 네. 탐방하시고 네, 탐방을 아주 쉽게 재밌게 어떤 업종이 있는 회사였습니까? 아, 아니겠지 뭐. 아니에요. 아니 예, 인터넷 뱅킹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 온라인 상거래 하는 몇 회사 몇 개 안 되는 것 같은데 온라인 상거래 하는 회사였어요. 네. 회사 뭐 내용은 상당히 괜찮았고 그 정도까지. 그다음에 이제 그 물어봤어요. 우리 이제 청취자들의 질문 중에 하나였는데 탐방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는데 나도 저도 좀 궁금한 거예요. 저 탐방하는 분 어떤 네. 사람들이 제일 싫어요?라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전화하는 사람들이 뭐 소액주주들도 전화하고 막 하니까. 네네. 아무것도 모르면서 전하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대요. 그렇겠죠.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왜 올라요? 왜 떨어져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가장 황당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내용을 충실히 알고 물어보면 자기네들도 좀 신나서 설명해 줄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내용을 거의 다 알고 물어보면 네? 좀 더 얘기를 더 해주죠. 네. 네. 물론 이제 그 뭐 공시 관련해서 좀 엄격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대형 기업들은 대단히 엄격합니다. 네네. 삼성전자, 한국전력 이런 데는 정말 거의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잘 좀 참 엮어서 하여튼 통화를 해야 되는 거고요. 미국 시장 볼까요? 네, 미국 시장 보면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 증시 상승을 했고 채권 시장은 하락을 했고 네. 유가는 큰 폭의 하락을 했습니다. 장중 기준으로는 얼마였죠? 장중에는 한 67달러 정도. 뭐 이 정도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지금 마무리는 50 60? 그 아니요. 59.98달러. 지금 한 60달러 되겠죠? 아, 59.98달러. 맞았어요? 예. 네. 점수 밴드가 아, 그런 겁니다. 59.81이래요. 아, 제가 더 떨어졌네요. 네. 이게 제가 59.91. 이 그걸 뚫느냐 못 뚫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올라갔더라도 다시 끌어당길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점수 밴드라는 거예요. 저희 점수 밴드는 고무줄로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면 다시 땡겨 내려와요. 신축력이 좋은가요? 지수 한번 쭉 볼까요? 아, 네. 그래서 일단 뭐 미국 시장부터 보시면 한국 시장하고 전혀 딴판의 시장이 전개가 됐고요. S&P는 0.49% 올라서 3253, 다우는 0.57% 오른 28745, 나스닥은 0.67% 올라서 9129, 러셀 2000은 0.47%가 올랐습니다. 독일도 0.71% 올랐고 프랑스 0.31, 영국은 0.01% 소폭 올랐고 유로스탁도 네. 0.3% 올랐습니다. 달러 지수는 강세를 보이면서 97.35까지 갔고요. 유로 달러는 1.1107로 떨어졌습니다. 달러 엔도 뭐 그렇다고 뭐 엄청 강세는 아닌 109.09 엔으로 갔고요. 원은 더 이상 이제 흔들리지 않는 분위기로. 흔들렸다는 표현보다는 약세가 더 이상 안 되는 장중 네. 변동이 굉장히 컸더라고요. 원달러도 장중 쭉 올라갔다가 네. 종가 무렵에 쫙 내려오는데 네. 근데 희한한 게요. 아시아 장세는 우리 한국도 많이 빠지고 일본도 많이 빠지고 빠졌거든요. 중국도 네. 빠졌죠. 네. 트럼프 텔레비전이 나오기 전에 뉴욕 저기 유럽 시장이 마무리가 됐을 텐데 유럽은 플러스로 끝나버린 상태에서 트럼프가 나왔단 말이죠. 네. 저것도 참 특이하네요, 그죠? 이미 그 안 죽었다라는 건 다 알게 된 거죠. 네, 네. 네. 그렇죠. 그게 미국 사람, 거죠. 미국 사람 전혀 한 명도 안 죽었다라는 건 유럽에서 이제 알고 있는. 네, 그러니까 상황이죠. 사실은 충격을 당했을 때하고 분석할 때까지의 시차가 항상 존재합니다. 네. 저는 어제 그 이거 황금의 편에 괜찮겠네 했는데 그래서 시장이 안정을 갖더라고요. 30포인트 빠지는 게 절반 정도 회복을 시켜서 뭐 이러고 마무리하겠네 하고 갔더니 또 다시 엄청나게 빠져. 저도 깜짝 놀랐던 네.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게 그런 것 같아요. 80명 죽었다라는 풍설이 있었고 네. 미국에서는 사실 피해 없다라고 했는데 우리 이걸 믿는 거지.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니 죽었는데 안 죽었다라고 발표할 미군이 누가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할 수가 없지. 그거는 대통령님은 탄핵이고 만약에 군인이면 그건 직위해제고 다 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이게 팩트일 가능성이 훨씬 높은데도 우리의 심리는 그렇죠. 80명에 자꾸 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이미 이렇게 뭐라 그럴까 쫄아 있으니까 공포가 더 공포를 일으키는 그런 우울증 국면이에요 거의. 아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진짜. 그래서 네. 그래서 오히려 진짜 기업 실적에 더 충실해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는 생각 다시 한번 하고요. 네. 그런데 위안화가 별로 안 떨어져요. 위안화. 이게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너무 흔들리지 말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위안화가 이제 계속 슬금슬금 강세로 가고 있다는 거죠. 6.93. 네. 슬금슬금. 물론 이제 이게 그
넥라인이라고 부르는 중요한 라인 한 6.7 됩니다. 6.7을 깨면 이게 굉장히 다른 국면이 시작되는 건데 쉽게 거기까지는 가지 않는데 아주 슬금슬금 가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중국이 다른 건 몰라도 플라자 합의 같은 일은 당하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아직까지는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2차 협상을 하면서 어떻게 될지 사실 그건 좀 봐야 되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위안화가 약세로 가지는 더 이상 않는다는 건 의미가 있고 얘네가 네.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 미중 무역 합의가 완전히 깨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런 기조에서 본다면 이 이벤트는 중기적인 이벤트라는 거야. 그 지정학적은 단기적인 이벤트고 네. 그러니까 그 이벤트 간의 구분은 우리가 꼭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그 채권은 상당폭 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10년물은 5BP나 올라가면서 1.87 다시 1.9를 향해 갔어요. 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도 이제 지금 한 1.7대가 상당히 중요한 라인인데 1.75 정도라고 외국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는데 1.75 밑으로 안 떨어지면 이제는 전형적인 약세 국면으로 가는 거다. 채권 시장은. 네. 1.75가 네. 이제 뭐라 그럴까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더 이상 올라가면 안 되는 강세에 있을 때는 뚫지 말아야 되는 라인인데 그것을 뚫고 나서 그 밑으로 안 처지고 있다라는 것은 네. 그러니까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과거와는 좀 달라졌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미국 2년물 뭐 30년물 다들 네. 금리가 올랐는데 3개월물만 오히려 금리가 오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확실히 장단기 금리차가 계속 유지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금값은 별로 큰 변동은 아니었습니다. 1557달러. 네. 1557. 네. 근데 그 WTI는 큰 폭으로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아시아권 신흥국 다 이렇게 주가 떨어졌습니다. 기술주들은 반등을 하면서 애플은 1.6%, 마이크로소프트는 1.59% 올랐고 아마존은 0.7% 떨어졌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어제 많이 올랐는데요. 1.29% 떨어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연일 상승하면서 예, 4.92%로 가장 많은 거래가 되고 있는 종목으로 GM포드 합친 것보다 비싸다는데 네. 테슬라가요? 와 진짜 GM포드 진짜 너무 힘들겠다. 부력적이지 않아? 아, 자기네 100년 연동으로 지금까지 자동차 만들어 왔는데 갑자기 한 3년 된 회사가 자기네 두 개 합친 것보다 더 비싸니. 그런 측면에서 현대차 전기차 지금 잘 만들고 있거든요. 아. 잘 만들어요. 대수도 많고. 네네. 예. 그런데 현대차도 이제 슬슬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오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은 이제 파운드리가 이제 열리를 하고 있으니 네. 열렬 그 랠리를 하고 있으니 또 다음 국면을 또 준비해야 되잖아요. 다음 국면이 무엇일까. 뭐.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한 이건 한 분기에서 두 분기 정도. 근데 이게 요즘 이게 좀 폐해가 있어요. 저도 이게 이 거기 일조하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인데. 먼저 웃어도 되죠. 네. 먼저 웃어도 되니까. 아, 네. 네. 아 어제 그 탐방을 했더니 투자자는 너무 짧게 본다는 거예요. 아. 분기단으로 본다는 거예요. 분기단으로. 그래서 아, 우리 회사 분명히 중장기적으로 좋아지는 회사인데 어쩜 이렇게 단기로 우리를 봐서. 분기 실적 갖고 이렇게 꺾고 넣고 이렇게 하느냐라는 안타까움을 토로를 하더라고요. 아, 네. 그 얘기세요? 네, 그래서 좀 각도기님이 방송에서 뭔 얘기하면 너무 빨리 증시가 따라붙어 갖고 얘기를 못 하겠다 뭐 이런 얘기하실 줄 알았더니 아니요 이거는 네. 안 붙을 거예요. 확실하게 아직 붙을 수가 없어요. 제가 아니 뭐예요 그러니까 인터넷 게임 업종에 대해서 이제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게임. 이게 조금 취약점이라서 좀 걱정이 많아요. 누구 젊은 사람 좀 많이 좀 게임하는 친구들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냐하면 드디어 그 중국 애플의 5G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2020년이 시작되면서 이제 8개월밖에 안 남은 거예요. 네, 5G 시대는 8개월 남았으면 그 전에 망을 깔고 애플의 기기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재료들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네네. 털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가장 좋은 5G는 뭐냐? 4G에서는 유튜브였다면 저는 5G에는 역시나 게임 스트리밍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너무너무 들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또 뉴스 나오는 바로는 미국의 클라우드 업체들이 게임을 위한 그 증설을 하고 있다. 서버.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스트리밍에 적합한 클라우드 체제를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게임 업종들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슬슬 우리나라에서는 버려져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한다고 당장 오를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저는 지켜보겠습니다만. 근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반기를 바라보면서 좀 준비를 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우리 평생 게임을 안 해요. 아유.
주식이 더 재밌는데 뭐 게임을 하겠어요. 네, 그래서 미국 이제 어제 얘기를 한번 정리해 보면 있습니다. 네. 트럼프는 미국인 이거 얘기하셨나요? 미국인 트럼프 네. 얘기들 미국은 네, 피해는 없고 정리했어요. 아 그럼 네. 안 해도 되겠네요. 네, 네 그렇게 뭐 정 네 그러면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 수 있겠네요. 아 그러면. 그래요? 네. 아. 어쨌든 이렇게 그 지금 흐름은 중기적으로 분명히 기업들의 실적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EPS 상향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좋아지는 거는 중기적인 흐름입니다. 최소한 6개월 이상의 흐름. 근데 이번 건 단기 이벤트예요. 우리는 항상 단기 이벤트와 중기 이벤트 사이 속에서 그럼 시장 흐름은 어떻게 될 거고 이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거에 대해서 상당히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어제 공포에 쩔었던 투자자분들은 생각했을 때 전쟁까지 생각했는데 전쟁까지 가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거든요. 네? 전쟁까지 가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 여러 돼요. 단계를 거쳐야 예, 한 방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 그런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을 비약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리는 항상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넘어가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항상 면밀하게 내가 지금 과하지 않았느냐, 내 감정이 과하지 않았냐 이런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일단 올 하반기에 9월에 애플의 신제품이 나올 때 그걸 채울 수 있을 컨텐츠는 아마도 5G 시대에는 게임이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다. 네. 그러나 그런 홍역을 치르고도 나스닥이 사상 최고가라는 것도 참 아이러니합니다. 네. 아이러니해요. 자, 얼른 또 가셔야 되는 네. 우리 증시 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